가을에 제주도에 오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요리가 있습니다. 네. 무엇일까요? 은갈치. 은갈치. 아, 정말 뭐 길이 보세요. 길이 봐. 충격적이잖아요. 1m. 길이가 충격적이에요. 저도 이렇게 긴 갈치는 처음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무려 1m 길이의 은갈치인데. 보통 저희가 먹는 건 이렇게 잘라서, 네. 네, 잘라서 나오잖아요. 네. 네, 여기서는 이 은갈치가 통으로, 네, 나오고 매일 아침 또 공수받은 갈치이기 때문에 그만큼 촉촉하고 신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갈치보다 한 번 더 놀랐던 게 밑반찬. 맞아요. 진짜 대박이에요. 밑반찬이 무려 13가지가 됩니다. 네. 와, 13가지. 시킨 건 줄 알았어요, 다. 아니, 맞아. 저는 이게 뭔가 간장게장도 있어요, 밑반찬에. 그리고 지금 놀라운 거, 네. 앞에 지금 이게 뭐예요? 아, 이 돌솥밥인데 전복과 성게가 들어가. 성게알. 네. 와. 성게알. 와. 이거 봐요. 정말 진짜 귀한 음식인데. 남자들의 스태미나에는 빼놓을 수 없는 전복과 성게알. 일단은 돌솥밥도 좋은데, 네. 갈치를 일단 먹어보고 싶어요. 그쵸, 그쵸, 맞아, 맞아. 네. 이 갈치가 보통 갈치가 아닙니다. 이야. 통갈치. 사실 제주도에서도 저 갈치를 좀 많이 먹어봤는데요. 이렇게 긴 갈치도 처음 봤고 또 이렇게 통이 굵고 신선한 갈치는 또 처음 봐요. 어우, 그냥 싹 했는데 으스러지지도 않고 떠요. 아, 입안에서 네. 우와. 쫙쫙 발라먹어, 쫙쫙. 우와, 우와, 우와. 그리고 레몬즙 뿌린 거 맞죠? 어? 우와. 이야, 역시 또 미미. 아니, 그래서 비린내도 잡아주고 또 상큼한 그런 맛이 있어요. 어. 그렇습니다. 비법이었구나. 비타민 먹은 갈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잘 먹고 잘 컸네. 레몬즙을 뿌려가지고 또 갈치가 부서지지 않는 겁니다. 어, 너무 맛있는데? 야, 쭉쭉 들어간다. 와, 간도 진짜 잘 됐어요. 와, 예술이다, 이거 진짜. 보통 이 밥이랑 같이 먹는데 이것만 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갈치로 배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돌솥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까요? 비벼야 될 것 같아. 와, 갈치가 진짜 예술이다. 깜짝 놀랐어요. 밥도둑이야, 중심 밥도둑. 밥도둑. 네. 온장이 너무 고소해요. 진짜. 안에 막 현미랑. 다혜 양은 아직 좀 어려서. 네. 갈치 어떻게 많이 좀 접해봤어요? 아, 제가 엄마께서 네. 많이 이제 이렇게 집에서 해주셨는데 오. 이제 집에서 못 먹을 것 같아요. 여기서 너무 맛있는 걸 들고 와가지고. 그리고 집에서 드세요. 엄마가 속상해요. 그래요. 나 엄마 제주도 와서 갈치 먹어서 엄마가 해주면 갈치 안 먹을 거예요. 엄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 나는 그 간장게장에다가만 이렇게 비벼서 먹어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성게알 있잖아요. 네. 제가 성게 자체를 처음 먹어봤는데 비리지도 않고 되게 고소하고 약간 간장게장 맛도 좀 나는 것 같고. 아, 처음 먹어봤다고요 오늘? 네, 성게 알 자체를. 근데 너무 맛있어요. 와. 고소하고 또 여기 간장게장 또 양념에다가. 아, 먹을 줄 아시네. 네. 아까 짱. 이것이 생각납니다. 아. 그리고 밥이. 밥이 성게알이 또 들어가서 그런지 색깔이 네. 또 하얗지 않고 네. 이렇게 노랗게 이제 먹음직스럽게 맞아요. 밥이 또 준비되어 있어요. 아, 야. 갈치가 사실 시간이 좀 지나면 마르거든요. 근데 마르지가 않고 촉촉한 이유가 직화구이에요. 어쩐지 그러네요. 겉에 쑥, 겉에 쑥 그름이 좀 있네요. 아, 진짜 맛있다. 근데 갈치 그러니까 막 밥 생각이 나는데 너무 맛있어서 갈치만 먹고 싶어요, 계속. 간이 그리고 너무 잘 돼 있어. 깜짝 놀랐어. 저는 예전에 그 다른 집에서 한번 또 갈치를 먹어본 적 있었는데 그 집도 약간 인생 갈치였거든요. 여기 만만치 않네. 인생 갈치. 아, 내가 호각을 다투는 네. 호각을 다투는 사이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주도만 와야지만 먹을 수 있나요? 그쵸? 아, 서울에서도 아니,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싱싱한 제주 은갈치는 사실 제주도에서밖에 먹을 맞아요. 수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제주 앞바다에서 잡아서 네. 바로
손질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사실 뭐 서울에서 먹는 것도 맛있지만 제주도의 싱싱함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죠. 너무 맛있다. 또 갈치가 밤에는 이렇게 꽃꽃이 세우고 다녀요. 아, 이렇게. 너무 무서워라. 해마처럼. 진짜요? 아, 진짜? 네. 아, 그러면 너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가? 그래. 얘가 그래서 이렇게 빳빳하구나, 얘가. 네. 저추가 까똑바랑 뼈를 보면 펴고 있죠. 7번, 8번 괜찮네. 여기 사람들이 유독 부드러워. 7, 8번 쪽에 여기. 아, 척추 얘기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어디 안 좋은 데 있어요? 나 진짜 나이가 젊은데. 진짜 뭐 이만큼의 살을 한 번에 먹었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원래 이렇게 만화에서 보면 이게 싹 넣어가지고 뼈만 싹 뜨는데. 아, 그런 거 좋아. 진짜 보여주고 싶은데. 형 입 나갈 것 같아. 입 가출해. 자, 이제 뭐 갈치가 뭐 지금 이제 점점점 네, 형태가 사라질 거고 열심히 먹고 있는데 네. 사실 이 반찬들도 네. 정말 잘 나왔거든요. 맞아요. 메인인 네. 줄 알았어요. 저는 이거 된장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젓갈이더라고요. 아, 야, 그럼 그렇죠. 이것도 밥이랑 이거 딱 해가지고. 아, 저 이거 진짜 좋아요. 갈치 속젓. 갈치 속젓. 와. 이게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거 그냥 얘만 있어도 밥 비벼 먹어요. 그러니까. 아니, 밥이랑 같이 얹어서 먹었더니 맛있죠? 고추가 또 매콤해가지고 아, 여기 지금 반찬들도 밥도둑 후광이야. 맞아요. 이렇게 드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우, 깜짝 놀래요. 이렇게 먹으면서 비주얼만 봐도 맛있어 보여요. 이그 갈치를 딱 보자마자 저는 인어공주가 생각이 났어요. 인어공주? 인어공주의 표현을 하면 은 조금 아 마음이 아프지만 바다에서 고운 빛깔의 드레스를 드레스를 입고 막 요동을 치다가 진짜 멋있는 왕자님을 만난 거죠. 근데 그 왕자님을 만나서 따라서 이제 여기로 딱 나왔는데 왕자님에게 배신을 당하고 저희에게 저희 모두들 잘 펴들어가는 약간 무섭죠? 안전입니다. 잔인 동화 같은 맞습니다. 자, 일단 우리 메인 메뉴를 먹어봤는데 아, 그게 있었죠. 저희 맛집 라면에 히든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 있었습니다. 히든 메뉴. 어쩌면은 메인 메뉴보다 더 맛있는 히든 메뉴.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니안의 메인 메뉴. 정말 뭐 시원한, 시원한 그 맛. 바로 전복 뚝배기입니다. 예, 전복 뚝배기. 전복 뚝배기. 네, 저희 히든 메뉴는 바로 성게 미역국입니다. 성게 미역국이요? 자, 히든 메뉴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와. 자, 뭐 토니안 승! 아, 그쵸? 네, 뭐, 이거 뭐 비주얼 봤을 때 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오늘 그냥 전복, 아니 그냥 해산물 축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그 맛을 어떻게 비주얼로 평가합니까? 그쵸,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입에 닿는 순간, 혀끝에 닿는 순간 승부는 바로 판가름 납니다. 아, 근데 성게같이 많이 들었네. 그러니까요. 네. 일단 뭐 그러면 국물을 한번 미역국을 맛을 보죠. 맛을 보세요. 네. 아, 이 성게 향이 진짜 기분 좋게 싹 퍼져요. 맛있다잉. 어때요? 시원하죠? 네, 장난 아닌데요? 야, 이거 깔끔해요. 저는 한 입을 먹는 순간 진짜 제주도 바다를 담은 듯한 맛이 맞아요. 제주도 바다를 약간 바다 먹고 있는 여기 성게 미역국에 가득 담은 듯한 느낌. 그래. 와, 미역도 진짜 맛있다. 뭔가 맛있다. 진한 게 이제 깊은 맛이 확실히 네. 있어요. 그쵸? 네, 진짜요. 성게 먹어봤는데 또 토니안의 히든 메뉴 살펴보니까 전복도 있고 네, 가리비인가요, 가리비? 뭐 키조개부터 뭐 조개 시리즈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친척들 여기 딱새우도 있어요. 진짜? 딱새우 아세요? 딱새우요? 네.
저희가 멤버들이랑 제주도 행사 와가지고 아 스케줄 때문에 왔었는데 처음 태어나서 딱새우랑 걸 먹어봤어요. 근데 여기 또 있네요. 너무 반가워요. 아 딱새우. 저걸 딱새우라 그러는구나. 근데 진짜 저희께 더 커요. 말대로 새우가 특이하다. 몸통보다 머리가 훨씬 크네요. 맞아, 근데 머리를 이렇게 따서 얘는 약간 이 껍질 보면은 좀 랍스터 동생 같은. 애기 애기. 오히려 이렇게 먹을 게. 이게 그 먹을 게 없어서 뭐. 더 먹는 법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젓가락으로 요 있잖아요. 아니 꼬리도 따셔야 돼요. 꼬리도 조금만 따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젓가락으로. 너 여기 사이를. 넣어요. 네. 쑥 넣어서 이렇게 쭉 미세요. 그쵸. 예. 그래서 우리 티타 형이 그냥 이제 정말 이렇게 맛을 느끼실 분들은 그냥 드시고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초장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형을 한 입 주고 싶네요. 아 참 이것도 저는 이거를 먹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조개. 우와 대박이다 형. 먹어보신다. 어때요? 맛있죠? 호소하죠? 꽃향기가 나요. 아 정말로 고기를 한 입에 나눴어요? 응. 아이고. 진짜 커요. 아. 진짜 이거는 약간 피터팬에 나오는 보물섬 같아요. 하나하나가 다 보물 같아요. 아유, 정말 표현 진짜로. 너무 좋다. 진짜. 그래서 이 보물이 가득한 이 해산물들이 네. 이 안에 따로 육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그냥 해산물 본연의 맛들이에요. 정말 기가 막히게 조화를 잘 이루죠. 그리고 이 사실 보통 이런 뚝배기에는 게가 들어가기 마련이거든요. 게가 들어가야 훨씬 더 깊은 맛이 나지 않나요? 근데 설마. 그 게가 들어가면 사실은 이 조개의 맛을 해칩니다. 아 진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넣기도 하지만 네. 이건 거의 뭐 조개와 전복의 맛을 본연의 맛을 우러내기 위해 게를 따로 넣지 않는다. 어, 국물 좋다. 약간 얼큰한데요? 얼큰하죠? 뚜껑이 열리지 않아요? 응. 여기다가 초장을 다 얹는 거죠. 이렇게. 아, 설마. 진짜 맛있어요. 아니, 제덕 씨가 약간. 아, 저게 진짜. 초장. 와. 초장 매니아, 케첩 매니아. 그죠, 양념에 또 그게 있어야죠. 이런 것도 예전 분의 초장이야.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쇠고기를 넣고 맞아요. 끓이는 미역국이 네. 많은데 성게 미역국은 이게 끓이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이 맛을 우리 잡내랑 비린내를 없애기가 쉬운 부분이 아니라서 희한해요 정말. 네 왜요? 이거 맛있어요. 자 먹어봤는데 진짜 잘 드시는 것 같아요. 저렇게 먹어봤는데 약간 그 다시마 이렇게 싸 먹는. 그치, 그거요. 미역 이렇게. 그래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네. 정말 맛있었고. 제주도에 오면 꼭 한번 와보고 싶어요, 여기도. 가족들이랑 와서 다 같이 먹기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수성찬입니다. 혹시 뭐 행사나 네. 공연 때문에 제주도에 오실 일이 있으면 멤버들과 같이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맛집으로 출발하면 네. 굿굿, 베리굿. 네.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맛집으로 출발! 굿굿, 베리굿!